휴가 휴가 나는 베케이션 베케이션 풀냄새 가슴이 하나 더 있다 풀냄새 어디죠? 제이? 여기 진짜 어디였는데? 머무는 거 같아 뭐야? 가면은 밥상 이만큼 차려놔 주셨을 것 같아. 옷이 그게 뭐니? 장모님 좋습니다. 예. 해야 될 것 같아. 장모님은 보통. 와 이런 거 되게 오랜만이야. 여기가 어디? 제가 외워. 여기가 어디? 얘들아 너네를 보니까 여기에 너네가 왜 있지 싶은데. 근데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려있는데 그냥 들어가는 거야? 예쁘다. 동화 같아. 예쁘다. 약간. 약간 어린 왕자 빌리지 말고. 계세요! 이보시오! 여기 누구 없어! 난나. 오랜만이다. 아. 여기 어딘지 알았어. CSI, HRI. 우와. 그게 뭐 요즘 유행어야? 그냥 언니 밀고 있어. 언니 밀고 있는 거 같아. 밀고 있는 거 같아. 야, 언니가 어머나, 열어! 열쇠야! 와. 그냥 열려요! 저희 딱 세 개네. 이거 맞아요? 전차학순. 딱 어? 전차학순. 뭐 단체 아닐까, 어차피? 이거 모으면 좋은 거라. 나는 내가 못 할 걸 아니까 지금 선착순을 하나 갖고 있어야 돼. 색깔이 다 달라. 골드, 로즈골드, 실버. Welcome. 목걸이를 찾아 세상을 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했대. 오, 우리 야. 약간 포상휴가 받은 거 아니야? 오, 세상을 좋지, 구해? 좋지, 포상휴가. 그거 얼마짜리인데? 이거 열쇠 스위트룸. 아, 열쇠. 너무 뛰어나네. 맞네, 맞네. 이곳은 오감을 만족시켜줄 다양한 할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곳이니 이곳에서 힐링휴가를 마음껏 누리고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역시. 단,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할 이곳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48시간 동안 미션과 게임을 통해 큰 보상을 위한 열쇠들을 모아야 합니다. 듣고 싶지 않아. 부디 많은 열쇠를 모아 이곳에서 휴가를 만끽 후 귀가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듣고 싶지 않아. 맞아, 우리는 귀가에 실패해서 여기 온 거예요. 계속 휴가를 만끽하면 되는 것 같아. 듣고 싶지 않아, 저는. 아, 그러면은 이거를 성공을 못하면 귀가를 안 하는 거예요? 나도 좋은데? 색깔마다 다 달라. 왠지 색깔이 다 다르더라. 황금 열쇠는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히든 아이템이래. 얘는 미션 열쇠. 미션 하나 할 때마다 주는 거. 그리고 이게 투표 열쇠. 투표? 투표할 때 쓸 수 있는 열쇠래. 우리가 투표를 할 거야? 투표할 게 있어. 끝날 때마다. 뭐 있나 보대. 우리끼리 다수결로 퇴근을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투표. 하나 둘 셋 퇴근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퇴근하는 건가요? 그럼 개인인 그런 거예요, 종류의... 제가? 저희 하나씩 나눠 가진 거예요? 일반적인 건 개인 미션이라고 1대1대1 정도 싶으시면 돼요. 샘플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무서워. 카운트가 되지 않네. 안 돼, 안 돼. 먹어, 빨리. 빨리 하나 드셔. 와, 그거 우리 아빠도 안 하네. 우리 아빠는 안 해. 저희가 미션들을 위해서 숙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 숙소? 숙소. 네, 가자. Let's get it. 나는 바지락 칼국수. 나 해머도 바지락. 해칼 해칼. 완전 우리랑 딱 어울리겠다. 되게 말이야. 완전 상큼이네. 혹시 브런치? 아, 나 아니다. 너다. 뭐야? 이러면 맛있는 조식이 들어와. 크림. 아틀리사? 이거 체력이 날 거야. 아틀리사. 몰라? 아틀리사. 아틀리사. 이게 뭐예요? 올레이디. 어머! 엄마? 뭐지, 저 친구는? 오지 마요. 귀여워. 안녕하세요. 이제 제이가 아니라 고양이 달로. 근데 이게 시계 고양이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되게 수줍어. 수줍음이 많으시네. 뭔가 잡아야 될 것 같아. 시계 토끼 같은 느낌이야. 시계는 안 되는 거지. 시계가. 내가 그랬어요. 다들 이 느낌.
느껴져 이 지진이? 이 떨림이? 아니 안 느껴져. 아 이것이 무너지고 있어. 아, 아, 아 무너져야 돼. 집으로 가자. CSI 시즌 2 끝. 자, 자 읽어볼까? 읽어주세요. 자 미션 카드 그려줍쇼. 따단. 주어진 도구를 이용해 나만의 그림을 완성하세요. 주제, 내가 동화 속 주인공이 된다면 제한시간 15분이고요. 트럼프 카드를 뽑아 랜덤으로 재료 선택, 그리고 선택한 재료를 이용해 그림을 완성한다. 완성된 그림은 마을 사람들 평가. 그러면 우리 카드를 뽑아볼까요? 우리가 과일이지 뭐. 저야 보면 안을 보면 안 되는 것 같아. 자, 그럼 나 하늘색. 초록. 나 핑크. 하늘 하늘색. 파란 뭐야 이거. 하나, 둘, 셋! 전 파스텔. 마카. 나 동양화. 전 색칠화. 그럼 저 마카 나한테 딱이다. 모자이크는 뭐예요? 색종이. 나 수채화. 와, 이거 나한테 진짜 기분 나겠다. 아, 면봉은 정면화구나. 분량 하나도 없었거든. 내가 동화 속 주인공이라면? 동화? 동화책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건가? 아무 그림이나 일단 그려. 예지가 뭘 그릴지 알 것 같아. 오늘은 안 웃을 거야. 진지하게 갈 거야.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지. 하지만 난 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탓해도 돼. 장인은 도구빨이 이랬어. 아 진짜? 아 그럼 도구가 안 좋아서 맞네. 시작해볼까? 이게 손바닥 이게 무슨 일로 있어? 빗말이 잘랐대. 궁금해 죽겠네. 왜 그랬대? 말해 봐봐. 쫑쫑쫑쫑. 다들 뭐 그려? 아뽀. 왜? 아뽀. 애플 그리는 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왜? 언니는 동화 속의 캐릭터가 되면은 사과가 될 것 같아? 응. 나는 마법의 사과가 될 거야. 아 진짜? 독사가 좋지. 매력적이잖아. 독사가 좋지. 매력적이잖아. 우와 류진 언니 너무 예뻐. 벌써 예뻐. 우와. 오. 야 너 괜찮다. 와. 얘 무슨 산수화를 그려놨어. 산수화? 응. 와 멋있다 이나야. 뭐지? 그 끝에 웃음? 찝찝. 와 들었어? 들었어. 와 멋있다 이나야. 아니야 진짜 멋있었어. 맞아 채영이 진심이었을 거야. 아 수채화 그런 게 잘한 짓은 아닌 것 같아. 마음처럼 공주님이야. 수채화 어려워. 하지만 난 어떻게든 해보겠어. 어? 몇 분 남았어요? 한 분 남았네. 안 돼요! 사람 살려! 그렇게 침착하게?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좋겠다. 안 돼, 난 안 끝나가. I got star in an eye. I got star in an eye. Oh, I got star in an eye. Don't give up, won't give up. Don't give up.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황예술. 그냥 오랜만에 그림만 들어서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황예술입니다. 오늘의 작품. 황예술 되셨군요. 네. 오늘의 작품. 제목 Am I princess? Am I? 나 공주니? 대답! 아, 귀여워요. 내가 공주가 된다면 네. 이 생각을 언제 합니까 여러분? 다 커서 하진 않잖아요. 다 컸잖아요. 아니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미션 인구 약간 어린이의 마음으로 동심으로 네, 돌아가고자 내가 어렸을 때 공주가 된다면 정말 그 공주를 그렸습니다. 컨셉이 어린이처럼 그려봤다예요? 그쵸. 여기 마을 사람들은 어린이가 아닌데. 맞아요. 다들 어린이의 심정
물어봐주시겠죠. 네. 심정이요? 황예술이었습니다. 와. 발표했습니다. 주목! 자, 목. 매직 애플. 미치겠다. 잘했다.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 저 진짜 잘한 거야. 왜냐면 저거 다 종이로 붙인 거거든요. 이게 제가 동화 속에 들어간다면 저는 신비로운 마치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런 독사과처럼 그런 주요 사물이 되고 싶습니다. 왠지. 카메라 어디 있지? 왠지라니. 자, 넥스트. Yes, next. 뭐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잘했어? 근데 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어? 이 같아요. 채쇼. 네, 이렇게 그렸는데요. 제가 잘한다. 뭔가 채쇼를 봤을 때 저는 항상 되게 부러웠어요. 왜요? 뭔가 항상 정답을 알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막 이상한 나라 에이스에서도 막 길 물어보니까 네가 가는 길이 길이지 약간 그런 캐릭터잖아요. 저는 이 친구가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려봤습니다. 아, 잘했네요. 전 채쇼 무서웠는데. 제 그림을 공개할게요. 네. 오, 궁금했어. 제목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러니까 유나 씨가 동화 속에 무언가 된다면 썩은 동화줄이 되겠다. 아니요, 난 썩은 동화줄이라기보단 그건 줄 알았어. 여러분들도 썩은 동화줄은 꼭 피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그려봤어요. 그러면 내가 그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된다면? 조용히 하실게요. 하시게요. 전 럭키걸이니까요. I'm 럭키가. 자, 여러분. 아, 풍경화네요. 귀여워. 저는 제가 살고 싶... 그러면 내가 그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된다면? 되고 싶다. 이거 약간 살고 싶은 주가 된다면 다들 지금 자기 재료로 뽑아낼 수 있는 걸 뽑아내기 위해. 제가 동화 속 주인공이 된다면 뭔가 이런 환경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이런 집을 그려봤어요. 야, 나 집이 없었어. 그치, 동화 집이 공주가 없어. 그렇게 산 속에서 야영하진 않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을 그려줬어요. 예지 프린세스가 거기 가서 살면 되겠다. 그러세요. 좋다.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 주민들을 불러볼까요? 혹시 박수 안 필요하세요? 선생님들, 재질과 질감의 꼭 디테일을 살펴주세요. 그림은 분위기죠. 그림은 바이브죠. 동심으로 돌아가 주세요. 자신감. 뭐예요? 이게 다 된 거라고요? 누구예요? 대놓고 동정하셨어. 자, let's get it, let's get it. 언니 이거 보고 좋지다. 카메라 판독해. 아이고. 이 마을은 going down.